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이쿼리의 Fade Out 메소드 기능을 이용해서 딸기, 파인애플, 키위가 각각의 그 순서 없는 목록 태그의 항목에 왼쪽으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부드럽게 사라지는 것을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이때 이치 메소드랑 셋타임아웃 메소드 기능을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딸기부터 순서대로 없어질 거예요. 클릭. 네, 이렇습니다. 자, 이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느 정도 마크업은 되어 있긴 한데요. 자, CDN은 jquery331.min.js로 했고요. document.ready는 타이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시트도 어느 정도 타이핑은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개는 일부러 빠뜨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순서 없는 목록 태그에 딸기, 파인애플, 키위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없애는 것은 이 점 기능은 UL, 순서 없는 목록 태그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거든요. 점을 없애려면 여기에 UL의 list style none 이렇게 합니다. 볼까요? 없어졌죠. 없어지고 이 블릿이 있는 위치만큼 땡겨줘야 되죠. 지금 현재 여백이 있거든요. 그 여백은 맞이. 자, 왼쪽으로 진열되는 기능은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이번 시간에는 플로트 할게요. 플로트 레프트 기능을 쓰겠습니다. 네, 진열됐죠. 이렇게 왼쪽으로 한 줄로 인라인 스타일처럼 진열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항목 li 안에서 글자가 가운데 정렬되게 할게요. 네, 텍스트 온라인이에요. 하고 새로 고침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릭을 하면 하나씩 없어져야 돼요. 그것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무엇이냐면 이 버튼인데 버튼의 부모가 fruit죠. ID가 fruit인 것의 버튼입니다. 아이디가 fruit. 버튼. 그렇죠? 이것을 클릭. 그러면 무엇이? 자, 아이디가 fruit인 하위에 있는 li가. 근데 li가 3개니까 각각 동작해야 되니까 이때 each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each 메소드. each 메소드에도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함수가 들어갔는데 li가 3개죠? 3개가 각각 동작하려면 li의 순서 있죠? 순서의 번호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매개 변수를 가져올 거예요. 뭐 여기에 i라는 매개 변수를 넣어서 순서대로 가져오는 것을 순서를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할 겁니다. 엔터. 자, 이번에는 와에서 x라고 해서요 i 세 개를 this라는 하나에 넣도록 할게요. this. 그래서 이 this를 x라는 변수에 한꺼번에 넣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li 하나가 각각 실행되려면 각각 시간이 있어야 돼서 첫 번째 li, 두 번째 li 각각의 텀을 0.5초 텀을 줄 겁니다. 그래서 setTimeOut이라는 메소드를 쓸 건데 setTimeOut은요 함수가 실행되게 하는데 어떠한 시간이 흐른 후에 자, 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함수가 호출됩니다. 자, 시간은 아까 제가 0.5초라고 그랬으니까 50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0.5초. 그 다음에 i라는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할 건데 i 곱하기라 그래서 이 0, 1, 2라는 그죠? i가 인덱스 번호니까 0부터입니다. 0, 1, 2가 들어가니까 실행될 때 맨 처음에 li는 0 곱하기 500이니까 즉시 실행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L라인 인덱스가 1이니까 1 곱하기 500이니까 0.5초 후에 실행되겠죠. 자, 그 다음에 L라인은 인덱스가 2니까 2 곱하기 500이니까 1, 1000이죠. 그러니까 1초 후에 실행될 겁니다. 자, 함수 function. 자, 여기는요, 띄어쓰기 없이 딱딱 붙여도 상관없고요. 여기 한 칸씩 띄워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점이죠? 그죠? 디스가 들어가 있죠? x점, 어떻게 돼요? fade. 진짜 공부하는 게 out이죠? fade out. 이렇게 되겠죠? 됐죠? 됐죠? 자, 저장합니다. 실행.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클릭을 하면요. 딸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fade out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각 항목별로 순서대로 fade out 된 기능을 each와 setTimeOut 메소드 기능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